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폭탑, 폭탑. 오늘은요, 5월의 두 번째 주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가 시작되네요. 5월의 두 번째 주 파이팅 하시면서 제가 멱살 잡고 좋은 타로 많이 많이 데리고 오겠습니다. 좋은 일들 또 많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언제나 집중해서 타로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타로를 먼저 선택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의 타로를 모두 선택했습니다. 5월의 두 번째 주고요. 주간 운세예요. 이번 한 주도 좋은 일들 많이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타로를 선택해 주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선택지입니다.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복타, 복타. 자, 5월의 두 번째 주고요.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 선택지 타로를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첫 번째 선택지 저는 이렇게 타로를 모두 오픈했는데요. 일단은 뭐 축하 포카 드리고요. 매우 좋은 선택지를 선택하셨으니까 5월의 두 번째 주는 뭐 거침이 없으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별의 씨앗이라는 타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황금 동전의 왕, 요거는요 행운을 뜻하는 타로고, 또이 칼이 있는데요. 칼은 문제거리와 골칫거리를 상징하지만 여기 또 왕관이 있어요. 자, 그렇다는 건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고 홈이라는 타로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주에 뭐 시험을 보신다거나 시험 결과 발표를 뭐 기다리고 계신다면은 뭐 제가 그냥 좋은 소식 들려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합격이에요, 합격. 걱정하실 거 전혀 없고요. 그냥 기다리고 계시면 돼요. 자,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운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주 되시면 좋아요. 뭐 학원을 등록하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공부를 뭐 시작하신다거나 지금까지 뭐 헬스장을 등록하시거나 다이어트를 하시는 것도 좋아요. 자, 좀 부담스럽고 무언가 하려고 준비를 하셨는데 망설이고 계셨다면은 이번 주는 과감하게 도전해 보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런데 여기 동굴 안에 들어 앉은 사내가 있고 시뻘건 창을 든요또 사내가 있습니다. 자, 이두 장의 타로는요. 자, 만약에 여기에 이제 전차가 있었다면은 무리해서 뭔가를 추진하는 거를 제가 추천드렸을 텐데요. 자, 그렇진 않아요.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동수라든지 그런 건 없어요. 어디 이사 가신다든지 무리하게
예, 투자를 하시는 거는 이번 주는 좀 삼가해 주시는 게 좋아요. 물론 행운이 들어 있지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준비해 오셨던 그런 일을 시작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시험의 결과를 기다리시는 거는 좋아요. 그 무조건 합격이고 추진하시는 게 예, 올바른 방향이지만 무리해서 예, 일을 막 진행한다거나 투자를 하신다거나 이동수는 아니에요. 자, 여기 시뻘건 하마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겸손입니다. 겸손. 자, 기회가 열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홈.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표정 관리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성실하고 겸손한 모습 보여주셔야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죠? 일이 조금 잘 된다고, 기고만장해지신다거나 그러면 뭐 당연히 여러분들은 그러시지 않겠지만 그죠? 제가 높아심에서 요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만큼 이번 한 주는 여러분들에게 행운이고 자, 요거를요. 황금의 기운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거든요. 어디서 돈 받을 때 있다면은 예. 그 얘기하세요. 얘기하면은 그돈다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요. 어차피 들어올 거지만 예, 얘기하면 100%다 들어온다. 가만히 있으면 한 60에서 70% 정도 들어온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여기 사랑의 타로 있습니다. 사랑. 여사제구 또 사랑이에요. 이번 주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왜 옛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온다. 예, 여러분들에게 예, 좋은 소식이 과거로부터 들려올 겁니다. 예전에 알고 있었던 사람, 예, 뜬금포 연락이 예, 한 번쯤은 있을 테니까, 역시 그렇다고 해서 너무 좋아하실 건 없어요. 그리고 너무 까칠하게 또 반응하실 것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은요, 그 사람의 연락은, 예, 그냥 한마디로 그냥 즐기시기만 하면 됩니다. 예. 근데 그 사람이 연락을 왜 했을까요? 여기 별의 씨앗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 주는요, 여러분들 무조건 새롭게 출발하는,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한 주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에게 이성적인 호감으로 연락을 하는 거니까, 예, 너무 그 사람을 좀 밉게 생각하지 말아주시고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면 되세요. 뭐, 외로워서라든지 아니면, 아쉬워서라든지 뭐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으로는 호감을 가지고 연락을 하는 겁니다. 예. 자, 이 로맨스 엔젤의 타로는요. 그냥 지나가게 내비두어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번 주 대인관계에서 까칠하게 행동하지 마시고요. 일이 잘 되니까 여러분이 먼저 양보해 주시고 한발 물러나서 예, 배려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상대방들 예, 대인관계 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이건 말 그대로 시비를 걸어올 수 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조금 뭐 대도 않는 소리를 예, 조금 안다고 아는 척하고 막 여러분들 앞에서 자 그럴 수 있는데 좋게 좋게 예, 넘어가세요. 그거를 예민하게 받아들이면 어차피 이번 주 일이 잘 풀리는 건 여러분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엄하게 상대방들로 인해서 기분을 잡쳐버리면 예. 자, 괜히 될 일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 좀 여러분들을 좀 화나게 하고 예, 좀 까칠하게 만들어도 좋게 좋게 넘기시고요. 여기 사랑의 타로 들어있잖아요. 예. 연애에서 잘 풀립니다. 예. 기다리던 소식이 들려올 거예요. 그럼 됐죠, 뭐. 예. 자, 여사제입니다, 여사제. 여사제는요, 여러분들이 이번 한주좀 냉정하게, 예. 굴 필요가 있다는 거를 뜻하는 타로거든요. 감정에, 예. 휩쓸리지 마시고요. 겸손과 성실. 자, 외부에서 좋은 소식 들려옵니다. 합격이에요.
자, 그리고 뭔가 학원을 등록하신다던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한 주. 자, 그리고 사랑, 기회와 홈이니까 또, 뭐 재회 연락, 뭐 그런 거올 거예요. 사랑의 타로가 들어왔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이번 한주 연애운은 굉장히 좋습니다. 예.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시비를 건다고 반응하지 마세요. 예. 좋은 기운을, 예, 괜히 깎아내리지, 예, 마셔야 돼요. 워워 해주시고요. 자, 내 인생에다 펼쳐볼게요. 잠시만요. 자, 이겁니다. 당신 일에 집중하는 편이 나을 듯, 그죠? 당신 일에 집중하는 편이 나을 듯. 요거 넘어갔는데, 예, 여러분 일에 그냥 집중하는 것이 나아요. 자, 내 사랑의 답입니다. 요거 가볼게요. 잠시 떨어져 있어라. 그죠? 연락은 올 거고, 연애 쪽으로 굉장히 좋은데, 예. 자, 열받지 마세요. 괜히 싸움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상대방 마음은 좀 진심이라는 거, 여러분이랑 정말 잘해보고 싶어서 오는 연락이에요. 괜히 찔러보거나 그런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까칠하단 말이죠. 자, 그러지 마시고, 좀 워워하십시오. 이것도 좀 차분하게 상대방의 마음을 받아주는 쪽으로 생각해보세요. 그게 훨씬 좋아요. 자,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합격, 그리고 재회예요. 자, 첫 번째 선택지. 매우 좋습니다. 응원 드릴게요. 복타, 복타. 자, 올해 두 번째 주고요.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두 번째 선택지입니다. 타로를 먼저 오픈해볼게요. 잠시만요. 자, 여러분들 두 번째 선택지. 이번 주에 여러분들은 소개팅 하시겠네요. 소개팅이 예정돼 있습니다. 없던 약속도 잡힐 거고요. 그리고 뭐 소개팅 약속 뭐 이미 정해져 있을 거예요. 한 바퀴 쭉 보시면 여기 뉴 러브라는 타로가 있습니다. 오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뉴페가 생길 거고요. 여기 또 스타의 타로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여기 또 러버스 타로가 나와줬거든요. 자, 그런데요, 이 러버스는요, 그냥 사랑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요, 비즈니스에서 계약을 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시는 일 이번 주는요, 계약이 성사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회사나 그런 쪽에서 일 하시던 거에서 성과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잘 마무리되고 예, 좋은 결과를 예, 맛보시게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조화와 절제와 균형이라는 타로가 또 나와줬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민하지 마세요. 예, 계약이 이루어지고 결과가 나타날 거예요. 조화와 절제입니다. 아둥바둥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까지 하시던 대로 그냥 꾸준히만 하시면은 뭐 비즈니스 걱정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황금의 타로 큰 목돈이 생긴다거나 행운이라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이번 한 주는 예, 계약이 성사되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성실히 노력하신 거에 대한 보답이 있으실 겁니다. 이거는요 구설수의 타로인데요. 자, 구설수라는 건 좋은 의미도 있지만 나쁜 의미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는 좋은 의미로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많이 많이 찾는다. 많이 찾으니까 일이 많아지죠. 비즈니스에서는 일이 많아지면 좀 힘들 수 있죠. 근데요, 가만히 내비두는 것보다 좀 찾는 게 나아요. 그죠? 그만큼 일이 잘 된다는 의미니까요. 뭐 계약이면은 뭐말다한 거죠. 자, 그건 그렇고요. 자, 뉴 러브입니다. 뉴 러브. 그리고 기회를 상징하는 스타. 열정의 불길이 이렇게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제가 타로를 열자마자 소개팅
그리고 없던 약속도 생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누페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 자, 꽃밭에 자, 이렇게 앨리스가 있어요. 자, 그렇다는 건 예. 여러분들도 만족스러운 그런 상대방일 거라는 의미인데 여기 또 조화와 절제와 균형이 이렇게 또 걸리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워워워 천천히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 악마가 있어요. 악마. 자, 악마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눈을 가리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한테 첫눈에 마음이 안 드는 그런 사람이 나타날 텐데요. 첫 번째, 예, 그래도 그런 분들한테 시간을 좀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길게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만족스러운 분, 제가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말씀을 자, 살짝 드리면서, 자, 그런데요. 자, 보통 이 악마랑 열정의 불길이 나왔다는 건, 자, 그 사람들이 매력적이긴 할 거예요. 누가 봐도, 네,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뭐, 훤칠하고, 잘생기고, 능력 좋고, 특히 말을 잘할 거예요. 그리고 악마는 조금 연하로 흐릅니다. 굉장히, 예, 이 달변가, 언변의 달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정신을 쏙 빼놓을 거고요. 저 사람 말을 듣다 보면은 뭔가 예, 뭐, 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야, 막 그런 예, 눈에서 막 하트가 막 뿅뿅뿅뿅뿅 발사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되실 텐데, 자, 열정의 불길이죠. 요런 경우는 보통 금사빠가 많습니다. 금사빠주의. 예. 그래서 이렇게 좀 신중하게 생각하시라는 한번 멈춰서 다시 한번 그 사람을 예, 지켜보시라는 중용의 타로예요. 너무 내가 좋은 것만 예, 나한테 좋은 면만 상대방의 모습을 해서 찾고 있지 않은지 혹은 아예 시작부터 그 사람한테 너무 기회를 안 주려고 벽을 치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 주는 뉴페예요, 뉴페. 그리고 스타니까 소개팅이고 없던 약속도 생기는데 상대방이 너무 극단적이네요. 밑도 끝도 없이 돌직구로 너무 들이대서 여러분이 헷갈리게 한다거나 혹은 처음부터 아, 좀 호감이 안 가요. 그런 사람이 들어온다는 건데요. 자, 악마는 그렇게 두 가지 의미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금사빠거나 아예 뭐 예, 호감이 절 빵이라던가 빵. 예. 그래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한 번쯤은 예, 생각해 보셔야 될 만한 여러분들한테 득이 됐으면 득이 됐지. 나쁜 상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자, 그렇게 제가 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빠진다면은 뭐 금전적인 이익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예, 들어오는 돈보다는 나가는 돈이 더 많으실 거예요. 자, 그래도 비즈니스에는 계약의 기운이 있고 뭐 대인관계는 그냥 무난무난. 자, 그리고 연인 자. 뉴페가 들어옵니다. 금사빠일 수 있지만 그만큼 매력적인 사람. 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내 인생에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이겁니다. 자, 절대로. 네. 좋은 일 있으시겠네요. 계약. 예, 절대로. 스타의 타로, 기회의 타로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요, 그냥 지나가시는 한 주가 되진 않을 거예요. 뭐가 있어도 있습니다. 자, 내 사랑에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이겁니다. 내숭 떨지 마라. 그죠? 내숭 떨지 마라. 예.
아, 소개팅이나 뉴페 들어왔을 때요. 예. 여러분들도 예, 너무 벽치거나 밀당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있는 그대로 상대방한테 물어보세요. 나도 호감이 있는데 너왜 그러냐? 너 금사빠냐? 예. 아니면은 날 정말 호감 있어서 그러는 거냐? 예. 대놓고 돌직구로 얘기하십시오. 그게 예, 이렇게 살짝 좀 꿍꿍이가 있는 사람, 꿍꿍이가 있는 사람한테는 예, 그 방법이 맞아요. 예. 그래도 예, 없던 약속 또 생기는 5월의 둘째 주. 그저 날씨도 좋고 어디 외출하기에도 딱 좋고. 예, 좋은 예. 아, 외로우면 여러분들 외로움은 끝이 날 겁니다. 좋은 분이 들어올 거예요. 예. 제가 이렇게 응원 드릴게요. 두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폭탑. 폭탑. 자, 5월의 두 번째 주고요.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세 번째 선택지예요. 집중해서 타로를 먼저 오픈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이렇게 타로를 모두 오픈했는데요. 여기 독수리가 있고요. 저울과 칼이 있습니다. 이번 주는요, 여러분들한테 만만한 주가 아닐 거예요. 시작부터 비즈니스, 회사에서 일이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실수를 하실 건데, 이건 괜찮아요. 뭐, 준비를 하신다고 해서 그걸 피해갈 수 없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경을 많이 쓰셔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요, 한 번쯤은, 예,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의지로 막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고, 한 번쯤은 겪으셔야 될 그럴 일이라고, 예, 보시면 되세요. 다행스러운 건 상대방들이요, 여러분들을 탓하지 않을 거예요. 야, 이거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모두 위로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힘내셔야 돼요. 시작이 예, 좀 기운이 좀 빠질 거예요. 예. 월요일 날 뭔가 의욕적으로 이렇게 움직이시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이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으니 예. 한주 전체들 아좀 망치실 수가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자, 주말에 이렇게 열정의 불길이고요.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월화수 목금 이렇게 갈수록 일이 잘 풀리실 거고요. 자, 그리고 이 타로가 황금의 목걸이인데요. 아, 귀걸이인데요. 해골바가지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직접적으로 금전적인 이익을 뜻하면서요. 그 다음에 좋은 목적 달성, 성과가 있다는 걸 뜻합니다. 행운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황금, 목돈이 들어오실 거고, 뭔가, 예, 돈이 들어오실 거고, 돈을 만지실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비즈니스에서, 성공의 기운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독수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다리시던 일, 마음 졸이면서 기다리시던 그런 뭐 결과 발표나 그런 게 있다면은 그냥 기다리세요. 그러면은 올해란다. 이번 주말 뭐 금요일 뭐 이렇게 해갖고 좋은 소식이 들려올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 여기 조화와 절제와 균형의 타로가 있습니다. 창 끝에 피가 묻어 있죠? 여러분들 예. 황금 동전을 또 여기 쥐고, 들고 있는 소년도 있기 때문에 막 조바심 내지 마시고 어디 가서 막 사람들한테 막나 어떡하냐고 뭐나뭐 이렇게 안될것 같다고 저 약간 입으로 죄송합니다 입방정 떤다 그러죠 예, 그러지 마시고 차분하게 기다리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는 대인 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예, 고민하시는 거, 걱정하시는 거, 귀인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 이거는 뭐, 남자친구, 뭐, 여자친구 그런 걸 떠나서, 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항상 조언을 구하시고, 힘든 거, 좀 얘기하시고, 가만히 있어도 예, 상대방들이 괜히 여러분들에게 위로라도 한마디 건네고 그 다음에 도와주려고 많이 많이 나서실 테니까 여러분들은요 요럴 때뭐 거절하신다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걸 다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시고 나중에 막 감사하다고 그 표현만 잘 해주시면 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왜 그러지? 라고 지레 뭐 벽을 치신다거나 그럴 게 전혀 없습니다. 예. 주변의 동료들이, 지인들이 여러분들을 많이 많이 도와줄 테니까 그런 응원을 예. 기운 내시는데, 또 파이팅 하시는데, 잘 받아들이시면 되시는 거고요. 여기 케미의 타로가 있는데요. 이거는 로맨스 엔젤이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 이번 한 주에 무언가, 예, 뭐, 누페가 생긴다든지, 뭐, 재회의 연락이 온다든지, 뭐, 지금 뭐, 사귀는 중이시라면은 뭐, 좋은 일이 있던가,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거는 연애 쪽으로는요, 그냥 무난무난하고 평범한 한주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뭐 남사친들, 여사친들 있죠? 그런 지인들 사이에서 여러분들의 눈에 들어오는 사람, 예, 마음이 잘 맞는 사람 정도가 나타난다. 예,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뭐 위로를 받는다. 예, 그분들도요, 딱 이번 주 한정입니다. 예, 여러분들에게는 귀인이 되실 거예요. 막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한참 뭐라 그러지? 힘들고 아 어떻게 해야 될지 뭐 방법을 모르겠고 그런 상황에서 나타나서 위로가 되는 그런 분들이실 거예요. 너무 어이없이 괜히 여러분들을 들쑤셔 놓는 게 아니라 뭐 어지간하면 여러분들의 얘기를 좀 먼저 들어주려고 하실 거고 뭐 그런 쪽으로 보면은 예.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예. 케미가 잘 맞다. 예. 여러분들 그만큼 잘 아는 분이 나타나서 좀 따뜻하게 좀 위로를 해주시고 뭐 곰살맞게 여러분 옆에 있어주실 거예요. 뭐그 정도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 독수리 나와줬습니다. 너무 이렇게 마음을 활짝 여신다거나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 남사친, 여사친은 말 그대로 그냥 친구일 뿐이에요. 자, 그거를 예, 여러분들이 예, 잘 선을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기 절과 칼이에요. 자, 귀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갑자기 이성으로 넘어가 버리시면 안 돼요. 선을 잘 지켜주셔야 된다. 자, 이번 주 그렇습니다. 월요일부터 좀 걱정되고 좀 꼬였다고 해도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금요일 이렇게 주말로 가시면서 일이 잘 풀어지실 거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에서 좀 실수가 있다거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가 월요일부터 급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울해하실 필요 없어요. 자, 귀인이 나타납니다. 그분들로 인해서 도움을 받고, 자, 결국엔 요타로 제가 크게 보여드릴게요. 해골 바가지라고 해서 겁내지 마시고요. 자, 노란색의 황금입니다. 이거는 직접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과 그 다음에 일이 잘 풀려서 결과를 예, 맞이하게 된다는 목적 달성의 의미를 갖고 있는 타로니까요. 자, 시작은 미미하나 끝은 창대할 겁니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번 주뭐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자, 내 인생의 해답부터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이겁니다. 조금 더 명확한 관점으로 보라. 그죠? 조금 일이 안 되는 것 같다고 해서 지레 짐작해서 막 부정적으로 가시면 안 돼요. 조금 더 명확한 관점으로 보라. 잘될 일입니다. 약간 경거망동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자, 내 사랑에다 가볼게요. 이겁니다. 당신이 올리원이 아니다. 당신이 올리원이 아니다. 자, 아셨죠? 이번 주는요, 연애나 그런 거보다는 귀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귀인. 그러니까 선 넘지 마세요. 예, 그냥, 좋은 친구나, 베프,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헷갈려 버리시면, 예, 이번
주가 문제가 아니라 다음 주, 그 다음 주 해가지고 꼬여버릴 거예요. 네. 금사빠, 그죠? 예. 좀더 시간을 두고 보셔야 돼요. 예. 이번 주는요, 예. 막혔던 일이 풀리는 시작은 미미해도 끝은 창대한 비즈니스 한 주로 삼으시는 게 맞아요. 자, 응원드리겠습니다. 복타. 자, 5월의 두 번째 주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고요. 탈을 먼저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네 번째 선택지. 저는 이렇게 탈을 모두 오픈했고요. 아, 제가요. 여기 주간 운세를 하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선택지잖아요. 자, 5월이라서 그런지 지금처럼 이렇게 자, 이 러버스 타로가 계속 나온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어떻게 모든 선택지에 사랑의 타로가 다한 번씩 들어있어요. 야, 이게 역시 5월이라 뭔가 이 연인도 그렇고, 뉴페가 생기고, 그죠? 예, 날씨도 좋고, 예, 5월이 원래 그 가정의 달이면서 또 사랑의 달이기도 하잖아요. 예, 자, 제가 정말 신기한 5월의 둘째 주.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역시 이렇게 사랑의 타로가 들어있고요. 여기 심지어 예스예요, 예스. 그리고 월드입니다, 월드. 이미 여러분들은요, 이번 한 주, 완벽해요. 괜찮아요. 자, 비즈니스 먼저 말씀드리자면요. 요 이렇게 시뻘건 입을 벌리고 있는 하마. 예. 너무 큰 욕심 내지 마십시오. 예. 여기 초록색의 나무, 돌덩이에요. 그리고 감정을, 거짓말을, 남을 속인다는 이 가면을 쓰고 있는 여인인데요. 자, 요세 장의 타로를 보시면요. 예, 욕심이에요, 욕심. 여러분들은요, 일도 잘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뭐, 사랑도 이루어지고, 한발더 나아가서 자신의 이름이 올라가고, 성공을 하고, 모든 걸 이번 한 주에 다 바라고 있다는 거죠. 예. 욕심이 너무 지나치십니다. 예. 근데 여기 시뻘건 요 하마는요, 자신감과 자존심을 상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능력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능력이 너무너무 출중하신데, 능력은 그렇고요. 제가 시기를 말씀드려야 돼요. 지금 이 시기에는 예. 여러분의 능력을 막 과도하게 자랑해서 뭐 이것도 저것도 다잘 돼야 된다. 너무 고집처럼 예,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비즈니스는 월드의 타로가 있으니까 사실 요 정도도 충분하세요. 예. 가만히 있어도 일이 잘 되실 거고요. 예, 여러분들이 예, 기준으로 보셨을 때는 그래도 좀 마음에 좀안 드시고 예, 살짝 좀 부족하고 예, 돈도 막 들어왔으면 좋겠고. 근데요, 이 주간 운세에 그런 거는 들어있지 않아요. 다만,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월, 그러니까 5월달, 뭐, 이 끝나실 때는 보람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요 정도 타로라면, 예, 충분히, 예, 그냥 뭐 뭔가 막뭐 로또를 맞는다거나 여러분들한테만 모든 행운이 다 몰리는 건 아니에요. 그죠? 골고루 나눠지는 거니까요. 특히 올해 두 번째 주는요. 사랑이에요. 사랑.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선택지까지 모두 이 사랑의 타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놓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괜히 자, 일에 집중하시고, 뭐, 어디 틀어박혀서 공부만 하시고, 그러는 건요, 전혀 영향가가 없어요. 그냥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망망대해 바다 위에 여러분 혼자, 예, 도도하게 서 있는 것밖에 안 돼요. 일에 집중하시는 거 제가 뭐, 응원 드리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나 학업에 또 그만큼 열심히 하시는 거, 제가 또, 알겠어요. 알겠는데요. 자, 이번 주는요, 사랑을 표현하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일 때문이라는 핑계로 내가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 그런 핑계로 좋은 인연들을 다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일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이제 갈수록 여러분들이 그 비즈니스가 잘 풀릴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가면 갈수록 외로워지실 거예요. 혼자가 되실 거예요. 자, 이번 둘째 주는요, 그냥 뭐 만나서 커피라도 한잔 하시고 아니면은 통화라도 한번 하시고 그런 식입니다. 예스에 예스. 예, 그리고 무조건 뭐 번따 아시죠? 번따. 예, 누가 뭐 생뚱맞게 번호라도 물어보시고 아니면은 그냥 나는 친구라고만 생각했는데 뭐 갑자기 뭐 약속을 잡는다거나 뭐좀 마음을 표현한다 그러면요. 일단은 예스입니다. 예스 하고 보세요. 자, 여기 사랑의 타로가 있습니다. 요럴 때는요. 여러분 혼자 괜히 뭐 외롭게 그냥 계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5월입니다. 날씨도 좋고요. 조금 흔들리셔도 괜찮아요. 흔들리면서 피는 꽃이라고 하죠. 뭐 얘가 잘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괜히 돌덩이처럼 여러분들의 연애 세포를 화석으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뭐 있는 그대로 마음을 표현해 오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로맨스 엔젤의 타로가 사랑을 표현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정말 나는 좀 모르겠다 싶으시면 여러분들의 SNS 그 사진 있죠? 사진이나 노래, 뭐 프로필 메시지 이런 것만이라도 조금 달달하게 마음이 열려 있다 그 정도로 바꾸시면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또 살살살살 해올 거고요. 러버스입니다, 러버스. 이번 주 귀인도 아니에요. 귀인 아니고 이거는요 연애에 맞춰져 있어요. 그냥 지나가는 한 주가 되시진 않을 거예요. 자, 그리고 댕댕이라면요. 이거는 여러분들 주변에 그 알고 있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친구나 아니면 오빠 동생이나 지인들 그 속에서 여러분들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조금씩 마음을 표현해 올 텐데요. 그거를 미리 벽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주세요. 나쁘지 않아요. 자, 비즈니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냥 무난하고 평범하게 지나갈 테니까 너무 큰 욕심 내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들의 결과는 5월 둘째 주에 있는 게 아니라 5월 말에 있으니까 이번 주는 그냥 성실하게 지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 사랑의 타로 말씀드렸죠? 여러분들도 이번 주는요. 조금 흔들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벽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지인들 속에서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네, 인생의 답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이거예요. 자, 돈 낭비가 될 듯. 자, 무리하게 투자하신다거나, 돈 낭비는요, 시간 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괜히 뭐 붙잡고 끙끙거리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풀어질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열심히 공부하느라 일하느라 그런 핑계로 좋은 인연들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일이고요. 내 사랑에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이거예요. 내 사랑에다. 내숭 떨지 마라. 역시 내숭 떨지 마라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마음을 좀 표현하세요. 먼저 연락하시는 거전 추천드립니다. SNS 사진을 바꾸거나 이런 것도 좋지만, 가능하시다면 가볍게 뭐잘 지내니 정도로 먼저 연락하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것 이상으로 부담감을 떨쳐버리고 반응이 좋을 거예요. 반응이 나쁘지 않을 겁니다. 아셨죠? 어떻게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선택지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사랑이 나오는지 역시 5월은 뭐 그런 달인가 봐요. 자, 5월의 둘째 주 응원드리겠습니다. 파이팅이에요. 벅타. 놓치지 마세요. 벅타.